우정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은 칼로불백이라고 하죠. 원왕부부로 불리는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길을 왜 먼저 간다지 안 가 고기 앉아 기다리냐? 나는 어디 봐? 나는 헤쳐지게 주셨어? 어디 봐? 너는 깨끗이 주셨구만. 깨끗이가 저렇게 하면 2년에 한 번 꼴로 열려 더욱 귀한 흑개 열매인데요. 조금 내가 더 줄게. 요만큼 줄게. 자, 그만하면 야, 주사리 내가 건물만 줘본가? 그냥 한 조각 더 줘. 자, 그만큼 준 것도 더 줘. 아, 직관스럽게 뭘 건물을 다 주냐. 고맙습니다. 가자, 밥 먹자. 가자. 두 사람에겐 서로가 인생이란 여정에서 발견한 귀한 보물입니다. 이장 그래 연탄 저 옥순이 거 하나 갈아줄 수 있냐고 물어봐봐. 아 네가 해. 하나. 왜 그리 부끄러워한대요? 연탄 옥순이가 하나 갈아줬는가 물어봐요. 옥순이가 불 하나 빼주었는가 물어봐. 연탄 불. 그만. 나 잠깐 아 내가 왜 잠깐 누구인지 아 됐어. 내가 왜 잠깐 하냐? 아 네가 누구인가? 아 이렇게 해서 해주고 가시라고요? 아유 잠깐. 웃긴다니까. 연탄은 불이 꺼지면 다시 불 붙이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 연탄 불이 꺼지면 불 붙은 연탄을 이웃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몰라 저거 맨날 꺼춘 거 준비하고 안 기대 안 할게 정신 쳐서 연탄 요것은 해야 돼요. 근데 맨날 꺼버려 어참 잠자버려 당하고 어참 전주상에 사투치이라고 자빠져갖고 안 하고 꺼버려. 열을 낮췄지 이렇게. 자주 연탄불을 깜빡이는 옥순 할머니는 이웃집 단골 손님이라네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킨 거였어요. 아, 민망하셔서 그런 거였네요. 미안해. 산골에선 이웃이 나눠준 뜨끈한 정이 열렬합니다. 심부름 다녀온 친구에게 보양식을 대접하려는 옥순 할머니. 맛깔나는 욕 솜씨만큼 요리 솜씨도 일품인데요. 불 지폈으니 허기부터 채워야죠. 달긴 하다고. 거야, 아주 여기서 살만 듣게 여기서 떼불세. 내일 자가 우리 꽃감 지사야. 그래서 냄새가 나서 내가 안 떼워주지. 야, 명감에서 그거 좋아하지 않아? 어? 띄워주고 싫어서 안 띄워주는 건 아니다. 영감 온단가? 아이고 안 오든 오든 내 송이로 밥이도 한 그릇 해놨는데 거기다 냄새 나는 거 한짝 구석에다 푹 쌓는 거지. 몇 번째 되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유 많이 됐지요. 지금 올해 16년 됐는데 16년. 그럼 오래 됐지. 아직도 보고 싶으신가 보네. 잘해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 뭐. 옥순 할머니는 16년 전 그날만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 마음에는 멍이 들어있는 걸. 나도 괜히 내 스름에 하는 거에 다 싫어. 돈도 싫고 옷도 싫고 다 싫어. 아무것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야. 3년간 뇌수막염을 앓다 세상을 떠난 남편. 없는 살림살이에 고생도 많이 시켰지만 성실했던 가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